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그루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뜯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각 장마다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그루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의 조건으로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아수르 정책도 친애굽 정책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시의 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애굽의 원조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를 사용해서 바른 정책을 해야 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그 사람은 많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이 상황은 애굽에 가서 그 힘을 빌려서 앗수르에 대항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정해놓았던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은 사람이지 너희를 도울 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말들은 육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돕는 자도 넘어지게 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어지게 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에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같이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또 새처럼 자신의 백성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분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할 곳은,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애굽도 아니고 앗수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모든 은우상이라든지 금우상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각 사람이 다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왜 애굽을 향하여 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앗수르의 군대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걱정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앗수르가 장차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에 삼켜질 것인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의 그 교만한 그 왕과 백성과 군대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칼로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앗수르의 눈에 보이는 그 힘에 그 강력한 군대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다른 애굽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애굽에 그 손을 펼치냐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사정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피할 길을 우리가 따로 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관점과 또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운 대상도 또 우리의 피할 바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참 지혜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참 지혜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영적 침체를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충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